자,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흐름 좀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5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좀 경기 심리가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퍼스트 리퍼블릭의 어떤 JP 모건 인수로 인해서 이제 은행권 불안이 다소 좀 진정되지 않겠냐라는 일부의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지방은행의 대규모 예금 이탈과 그로 인한 어떤 수익성 악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파산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좀 심화되면서 좀 투자 심리 위축을 좀 가져온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지난 이제 3월 달에 SVB 파산 사태 이후로 총 자산 대비 미실현 손실 비율이 높은 은행들, 그러니까 와치리스트에 올랐던 은행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 중심으로 주가의 하락폭이 컸고요. 이로 인해서 뭐 대형 은행마저도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연준의 그 고강도 긴축에 따른 어떤 균열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와 이제 연준이 어떤 대응을 계속 모색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단기간에 좀 해소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좀 증시의 마찰적 요인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경제 지표의 흐름 자체가 좀 예상치를 밑돌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구인 공고, 3월달 구인 공고가 이제 959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1000만 건을 하회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구인 공고의 어떤 그 감소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도 좀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는 좀 증시에 좀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자, 5월 FOMC에서는 아무래도 25BP 인상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경로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5월 달에 추가적으로 25BP 금리 인상은 이미 이제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다소 좀 둔화되는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은행권 불안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어떤 긴축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지난 3월 FOMC 회의 때처럼 좀 균형점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올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3분기 말, 늦어도 4분기 중에 50BP 정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연준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물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방향성 자체가 지속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핵심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라든가 식품을 제외한 서비스 물가 중심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은 오히려 그 연준으로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라는 어떤 힌트는 좀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파적으로 좀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FOMC가 이번 어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5월 FOMC에서 일단 25BP 상승 이후에 인상 이후에 일단 동결을 예상을 해주셨고요. 시장은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